씨하고는 어떤 모습이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악동? 네. 장난 좋아하는 저도 거? 저도 장난기가 있으니까요. 예. 예. 저도 장난치는 거 좋아해요. 예. 예. 같이 공연하면 예. 이제 뭐 짓궂게 장난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역할들에 좀 자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서글서글한데 아~ 얄밉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난기가 네.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완전히 또 몰입할 때는 또 그 무서운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유령이랑. 네, 예. 그렇죠. 또 생각을 해보면 조커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김옥란 씨가. 네, 저 어렸을 때 비틀주스라는 유령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비틀주스 맞고 입이 무섭게 생겼었는데 성화 씨도 그렇게 분장하는 건가요? 분장을 맞아요. 하겠죠. 네. 예, 예. 분장이 아주 그냥 세게 합니다. 예, 머리도 뭐 굉장히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되고 예. 예, 색깔도 계속 바뀌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터가 있는데 그냥 줄무늬 자켓, 스트라이프 자켓에 네. 저게 뭐죠? 저게 이제 비틀주스가 입는 의상이에요. 예, 여기 붙어 있는 게 저건 이제 풍뎅이고. 풍뎅이. 장수하늘서 같은데. 장수하늘서 뭐 이런 거. 예. 근데 오늘도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으셨어요? 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좀 맞추려고 집에 그러셨구나.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하나 골라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강은미 씨가 이게 맞아요. 네. 그렇죠? 천의 네. 얼굴 정성화 님이 비틀주스라니 그 유쾌함과 카리스마를 어떻게 표현하실지 너무 기대돼요. 그쵸. 그러니까 비틀주스는 유쾌함과 카리스마가 네.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역할일수록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작품보다도 연습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네. 그리고 라이선스 뮤지컬이잖아요. 이미 미국에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재작년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비교가 또. 그렇죠. 예. 외국에서 하게 되면 어떨까라고 굉장히 궁금해 그렇죠.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자 저한테도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하죠. 예.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네. 뮤지컬은 경쟁력이 상당히 있죠. 예, 그럼요. 예. 이제 세계에 내놓아도 그러니까. 많이들 엄지척을 예, 해주시는 예. 분위기니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전 세계 최초로 네. 라이센스된 공연이 한국에서 그렇죠. 딱 되는 거니까 너무 영광이에요. 영광인 동시에 막 책임감과 네, 막 이런 게 그러네, 그러네. 네. 근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자 그런 작품에 우리 정성화 씨가 한국의 비틀주스로 이제 네. 발탁이 됐는데 네. 이 처음 이제 이 작품을 제의받고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예. 역할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만약에 미국에서 하고 있으면 가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좀 이게 코로나 분위기가 예. 좋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제가 좀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유튜브 너튜브로 통해서 이제 봤는데요. 예. 와 근데 와 이거는 딱 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짜라를 한 거 있잖아요. 예, 저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매니저분께 전화를 해서 이런 작품이 있는데 한번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는지 한번 알아봐 주면 안 될까라고 이제 욕심을 낼 정도로 예. 예. 근데 그 작품에 제가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날아다니고 싶죠. 예. 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